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기도 한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저항선이 있고 이것을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깰 만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어제 일단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죠.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솟구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비트코인 녀석이 S&P 500을 또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탈미 증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S&P 500, 그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똑같죠, 거의.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P 500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따라 떨어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 쫄래쫄래 따라서 다이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XRP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XRP 지금 현재 가격은 16센트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씩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제는 준비된 소식이 거의 없어요. 소식의 가뭄, 소식의 기근이 와가지고 이거 참,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물건이 안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그런 심정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 앞다리에 새끼손가락만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XRP 레저상에서 발행을 한 이제 솔루 프로젝트, 솔루 토큰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조만간에 13개의 거래소에 솔루 토큰이 상장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솔루 토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3만여 개, 전 세계 3만여 개의 ETF나 주식들을 이제 솔루 토큰을 활용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XRP 레저가 활용되는 만큼 XRP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죠?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솔루제닉 프로젝트가 어제 또 오픈 베타 발표를 했었던 XRP 뱅킹 앱 숨과 함께 또 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 보도록 하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XRP가 곧 있으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3센트 중반까지, 그 다음에는 9센트까지도 떨어지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5센트, 막 6센트 이런 데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 자, 과연 비트코인에게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정도가 일단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암울해라.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리플의 스프링서로부터 100만 달러 투자를 받은 이 게임 스타트업,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 포르테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 포르테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새로운 5개 전 세계 게임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하이리즈 스튜디오와 엔웨이, 캐나다의 매그믹, 독일의 DECA 게임즈, 그리고 대한민국의 넷마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포르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또 다른 게임 회사들, 디스트럽터 빔과 오션, 콩그레게이트 등의 이제 5개의 회사가 추가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들의 목표는 디지털상의 게임과 현실에서의 수집 사이에서 이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를 실제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현실 세계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상현실, 디지털 세계에 있는 가치가 현실로 전환되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XRP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또한 나빈 굽타 씨도 언급하기를 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을 이제 전환시키려고 할때이 아이템이 먼저 XRP로 바뀌게 되고 이 XRP는 바로 현실 세계에서의 아이스크림 혹은 법정 통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이상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테의 CEO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다 함께 협력하여 더욱더 오픈되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발전시켜 오늘날 게임 업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 게임 업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르테가 하려는 일이 정말 앞으로 많이 주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해버리면 게임 업계도 아무래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장 월세가 없고 밥이 없는데 목구멍에 넘어갈 음식이 없는데 누가 게임을 사겠습니까? 오히려 들고 있던 거 내다 팔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염병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각종 산업까지 파고들어가지고 파괴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백신. 아무래도 이 백신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정말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말세다, 말세야. 그리고 또한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은 항상 존재해왔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또 이 사기꾼들이 대략적으로 140만여 개의 XRP를 또 훔쳐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훔쳐냈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저 나노 S, X 월렛이 있죠. 하드웨어 지갑인데 그 지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앱을 레저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크롬 익스텐션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사용했다가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날린 것이죠. 잘못된 주소로 XRP를 보냈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크롬 익스텐션 가짜에 털린 XRP 숫자가 2억 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당사 홈페이지에서 꼭 관련된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런 일을 방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종종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에어드랍 해요? 이거 진짜입니까? 혹은 레저나노 S 월렛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소량의 XRP를 보냈어요. 이거 뭔가요? 전부 다 사기입니다. 에어드랍은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가끔 거래소에서 XRP 에어드랍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먼저 XRP를 좀 보내라. 주소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보내면 보낸 숫자의 2배로 돌려주겠다.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때마침 이런 트윗이 올라왔길래 또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많은 사기꾼들이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가짜 계정을 생성해가지고 에어드랍을 뿌린다라고 사기를 치곤 합니다. 지금 보시면 또 가짜 브레드갈링 하우스, 즉 빵형의 유튜브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에어드랍 한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구독자도 27만 6천명이나 됩니다. 미친놈들이죠. 완전히 작정을 했어요. 아무튼 이것을 보고 빵형이 빡쳐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트윗을 올리게 되는데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등을 쳐먹는 나쁜 놈들이 있다니. 내가 말하건대 절대로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식으로 기부회를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단단히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조치까지 취하겠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빵형이 직접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밑에다가 똑같은 형태의 사기꾼이 에어드랍 한다고, 자기가 브레드갈링 하우스 에어드랍 한다라고 바로 사람들을 꼬시는 트윗을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양심도 하나도 없고. 자, 아무튼 빠형이 화가 단단히 났는데 관련해가지고 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엉뚱하게 XRP가 소량으로 여러분들 지갑에 입금된다라면은 그 메모를 눌러보시면은 이 가짜 혹은 스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프랙탈에 기반한 분석 하나를 이제 공유를 해봤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달려가지고 잠깐 동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배틀K9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외국인 기억나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DIY는 작년에도 맨날 달나라 간다라고 하고 또 수요일 때도 달나라 간다라고 하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엄청난 연속적 후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저놈은,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은 리플로 돈벌이를 하는 게 엄청 보이더군요. 아마 XRP가 50원가든 5원가든 계속해서 달나라 간다고 외칠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꽤 짭짤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엄청나게 XRP가 떡상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신적인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투자는 역시 남말을 듣지 마시고 가급적 본인 주체성 합리적 판단하에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복우 통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20여 년 넘게 공부하고 지금도 차트 위주의 기술적 분석을 하며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차트의 프랙탈적인 구조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 많으신데 프랙탈적인 분석은 실제 백테스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승률이 낮은 분석 기법입니다. 리플사의 기술력을 저도 신뢰하며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프랙탈만 가지고 리플 차트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들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분들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스웰때 떡상 할줄 알았는데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박혔고요. 그 외에 호재가 나올 때마다 족족 XRP는 그냥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랙탈 역시 제가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참고만 할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보나 영상을 만드는 입장으로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 정보를 공유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런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서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남을 깔보고 비하하는 듯이 그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제가 그냥 전부 다 무시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 공유, 그리고 의견들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짧은 소식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식이 약간 오르고 있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이제 나를 세우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별거 없었지만은 그래도 뭐 내가 좀 시간이 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광고 영상 시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 좀 나오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